안녕하세요. 명상 심리 상담사 지미쌤입니다. 오늘은 나의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가치 탐색 명상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아 봅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깊게 숨을 내쉬며 호흡의 느낌을 느껴봅니다. 머릿속에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호흡의 느낌에만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내 몸이 부풀고 줄어들고 다시 부풀고 줄어드는 그 호흡의 감각에만 주의를 둡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에 따라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차분하게 이완되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제부터 내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다고 느끼는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그때가 언제쯤이었는지, 장소는 어디였는지, 등장인물은 누군지 그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었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과 생각도 살펴봅니다. 그때 나는 어떠한 느낌을 느꼈을까요? 그 당시 느꼈던 느낌을 지금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충분히 떠올렸다면 잠시 눈을 뜨고 가치 목록을 살펴봅니다. 여러분이 떠올렸던 그 순간에 나의 어떤 가치가 충족되었길래 그토록 행복했을까요? 가치 목록 중에서 내가 행복했던 그 순간에 충족되었던 가치를 찾아서 적어봅니다.
모두 적으셨나요? 그렇다면 눈을 다시 감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최근에 행복감을 느꼈던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영화를 보듯이 그 장면을 생생하게 그려봅니다. 그 충만한 만족감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이제 눈을 뜨고 다시 가치 목록을 살펴봅니다. 내가 최근에 행복감을 느꼈던 그 순간에 어떤 가치가 충족되어서 행복했었는지 모두 찾아서 적어봅니다. 이번에는 가치 목록들을 쭉 보면서 요즘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 혹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를 찾아봅니다. 이 가치 목록에 제시된 것 이외에도 더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왜 없냐고요? 돈은 궁극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을 통해서 얻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돈을 통해서 사람들과 연결되고 소통하고 싶은지, 돈을 통해서 안정성을 얻고 싶은지, 돈을 통해서 자유를 얻고 싶은지 등등 돈은 어떠한 가치를 얻기 위한 수단입니다. 요즘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혹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를 찾아봅니다. 모두 적어봤나요? 여러분이 세 번에 걸쳐서 적은 가치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반복되어서 적은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더욱더 중요한 가치겠죠. 이 가치들은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걸어가세요. 다른 사람과 나의 가치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가치를 향해서 걸어갈 때 여러분은 진정한 갓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만의 가치를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음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